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리정광은 그 죽은 양만토의 가족들을 찾아서 방문을 하였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그들은 강제 철거를 맡은 깡패들한테 이미 비참하게 당한 지 반년이나 지난 게 아니겠습니까? 양수, 왜 저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까? 에? 저희 호초기 번호 있잖아요. 하지만 그 양만토의 부친은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, 내도 양심이 있지. 내가 무슨 염치로 또 자네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. 내 아들은 죽은 지 오래지. 우리 뭐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. 근데도 그 큰 집을 사줘. 또 명절마다 돈을 보내줘. 나도 자네가 지금 나이트에서 이 간창지 생활을 하며 산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. 우리는 이미 자네한테 이 과분할 정도 많이 받았어. 그러자 끄르륵끄르륵 그 리정광이 뒤에 있었던 부하놈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, 가시죠. 우리 먼저 병원에 가서 그 내 재수나 봅시다. 그렇게 쭈친 깡이 이 양만토의 부친을 등에 업고 이동하여서 차에 올랐다고 하는데, 이어 그들이 벤츠는 이 부근의 판자촌을 한참 동안 빙빙 돌면서 그 폐지와 빈병을 줍고 있는 양만토의 모친을 찾았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양만토의 모친은 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엉덩이를 축혀들고 빈병을 찾고 있었는데, 몸에 걸친 겨울 패딩은 이 곳곳이 툭툭 터져서 그냥 완전 볼품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어이! 오! 오라고! 빨리 오! 이 웬 멋지 벤츠 안에서 자신이 나그네 소리를 듣자 이 멍해진 양만토 모친이 걸어오는데, 네, 그녀의 손에는 다른 집에서 먹다가 버린 찬밥의 반찬들까지 이 들고 오는 거였다는데, 그럼 어떤 분들은 묻겠는데, 이렇게 폐지를 줍고 빈병을 줍고 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며 며느리 병원비는 어떻게 되냐고요? 바로 이 양만토의 모친이 헌혈을 하여서 됐었다고 합니다. 지금은 돈을 받고 헌혈하는 게 사라졌지만 그 시기엔 있었다는데, 헌혈을 하게 되면 한 번에 100위엔 정도를 주는데, 하지만 양만토의 모친은 영양가도 따라 못 가잖아요. 하여 가끔씩 폐지를 줍다가 정신이 아찔해서 기절해 있으면 그렇게 한참 동안 지나서야 다시 일어나서 돌아왔었다고 합니다. 그럼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 리정광 일당은 어떻겠습니까? 그 강하디 강했던 싸내들이 글쎄 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고 하는데, 다들 자신이 친부친 친모친 같은 분들 이렇게도 힘들게 살아왔다니 말입니다. 그렇게 차량은 드디어 병원에 도착을 하였었고, 하지만 양만토의 와이프는 이 두 눈에 다 붕대를 둘둘 싸매 채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누구십니까? 에? 아버님, 어머님, 누구 오셨어요? 네, 그 양만토의 와이프는 이제 30대 한창인 나이인데 평생 실명이라니.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리정광이 마음속은 이 흡사 칼로 쫙쫙 베어버리는 듯이 아파났다고 하는데, 여러분, 그 시대에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게 당한 집이 어디 양신의 집안 뿐이겠습니까? 만약에 이때 다른 집안이었더라면 또 그냥 끙끙 앓으며 살겠지만, 이 양신의 가문 뒤에는 누가 있었죠? 리정광은 이 자신이 준비한 10만 위엔과 자다이가 준 10만 위엔, 이 20만 위엔 중에서 먼저 병원비로 2만 위엔을 내줬다고 하는데, 그리고는 그 노부부한테 남은 18만 위엔을 다 꽉 쥐어주면서 이러한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. 자, 이제부터 이 리정광이 양만토를 대신하여서 어르신들이 아들 하겠습니다. 이 돈을 잘 보관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우리가 나가서 그 나쁜 놈을 빤서를 해놓고 우리 이 더러운 곳을 뜹시다. 제가 어디 풍경이 좋은 해변가로 모셔다 드릴 테니 이 돈을 갖고 이 느긋한 노년을 보내세요. 네, 그 집이 한 채 2만 위엔 할 때 20만 위엔이라니. 이러한 연로하신 노부부가 남은 인생을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겠는데, 이어 야들아 가자, 이에는 이, 악에는 악이라고. 그놈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똑똑하게 알려주자. 천홍광아,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?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천홍광은 싸움도 세지만 머리도 엄청 좋은 놈인걸. 그 리정광 패거리 군사를 맡을 정도로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이 반응도 엄청 빠른 놈이었다고 하는데, 그러한 천홍광이 이 혼자서 그 철거 업체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아까 제가 생략을 했었지만 그들은 이미 양만토의 가족들한테서 그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이 이름하고 사무실 위치를 다 알아냈다고 하는데, 그렇게 천홍광이 놈들이 사무실에 도착하자
네, 이것들은 지금 한참 철거비를 나눠주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그 자신이 보금자리를 빼앗긴 업주들은 이 자신이 돈을 받으면서도 머리를 굽신굽신 하면서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것도 다행이지, 대부분은 절반값도 못 받고 어떤 집들은 아예 일전 한 푼도 못 받아냈다고 하는데, 여러분, 그 시절에 왜서 건설업이 떼돈을 벌었겠습니까? 다들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피땀을 빼앗아낸 게 아니겠냐고요. 그렇게 찾아온 업주들과 이 노동자들 수십 명이 줄을 쫙 서 있었는데, 이 다들 한 명 한 명 다가가서 한참 동안 굽신굽신거리면서 얘기를 듣고 사인하고 손도장까지 찍고서 이 현금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하여 전 홍광도 이 자연스럽게 그 뒤에 줄을 섰는데 말입니다. 아니 근데 이 안에 어떻게 뚱알장이 있다는 걸 확인한다죠? 네, 요 머리가 좋은 전 홍광은 대뜸 꾀가 떠올랐다고 하는데, 어이 뚱알장이 그러자 그 전 홍광이 뒤에서 소리를 꽤 지르자 다들 화들짝 놀라서 뒤돌아보는데, 하지만 이때 뭐야 어나거 내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대는 건데, 에? 내 네 친구냐 이놈아? 걔를 한 끌어와 봐라. 이 제일 앞에 테이블에 앉아서 이 돈을 나눠주고 있던 놈이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는 거였다는데, 이 놈이 바로 그 양만토 가족을 품비 박살내 이 철거업을 맡은 놈이었었는데, 에이, 나이는 한 40대 후반으로 돼 보였었는데 온몸이 다 비계덩어리에 이 뚱뚱한 돼지였었다고 하는데, 이 대가리는 파리가 앉아도 찔 미끄러질 정도로 번듯번듯해 있었고, 그 놈이 대가리 뒤통수에도 이 고기 덩어리가 다섯 층으로 이 삐죽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전훈광이 앞으로 끌려가서는, 뚱아정아 너 나 몰라? 우리 초등학교를 함께 다녔잖아 이놈아. 에헤, 왜 이러나? 이 초등학교 동창이 좋다는 게 뭐야? 그러니 내를 먼저 좀 해다오. 이게 언제 내 되겠네. 에? 그리고 알지? 좀 더 챙겨줘. 에? 그러자 이 곁에서는 그래도 이놈이 부하놈이 달려들어서 하나 해놓으려고 하는데, 놔둬라. 그 뚱알장이 이 시끄럽다는 듯이 손을 허이허이 저는 거였다는데, 우리 여기는 다 공정하고 이 평등하게 해주는 거다 알았니? 동창이고 개뿔이고 너의 차례를 기다리고 가서 줄 서. 줄 서 이놈아. 그러자 전훈광은, 에이 뭐야 이거, 이 동창도 멘트를 안 주냐? 에라야 내 원 더러워서는, 그럼 내 정신 먹고 다시 올게. 그렇게 이 투덜투덜 대면서 나가는 거였다고 하는데, 하지만 여러분, 이 전훈광이 입가에는 웃음기가 쓱 나오는데, 오, 니놈이 바로 그 뚱알장이다 이거지. 그리고 딱 봐도 지금 사무실에는 부하놈 두 명과 이 재무회계 여자 한 명뿐이다. 이 그야말로 들이치기에는 딱 좋은 시기가 아니겠습니까? 이 밖으로 나온 전훈광은 다짜고짜 공용 전화기로 달려갔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리정광과 다른 놈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? 그 사시미 칼과 도끼가 있으면 몇 자루 주어? 사실 리정광 일당들은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지금 아무 무기도 없잖아요. 하여 차량을 타고는 그 부근의 철문점으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사시미 칼이 또 도끼요? 이 몇 놈은 딱 봐도 주방장과는 거리가 아주 먼 놈들인 것 같은데, 이 그래도 팔아야 될까요? 하지만 네, 그 리윈이 두 짝짝인 눈가리를 보고 사장은 대뜸 놀라서 내놨다고 합니다. 이어 리정광은 그 시퍼른 사시미 칼 한 자루를 종아리 양말에 척 꽂아두고 요 또 다른 한 자루를 가져다가 허리 뒤춤에 찼다고 하는데, 또한 다른 놈들도 다들 각자 알아서 챙기고는 또 이미 봐둔 공용 전화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, 삘릴리삘릴리 전화가 오는데, 예 큰형님, 안에 지금 뚱알장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. 그리고 또한 이 다른 부하놈은 두 명밖에 없더라고요. 네, 그 줄을 서서 돈을 받는 손님들 대로라면 이 아마도 한두 시간 전에는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러자 오케이, 그 리정광 일당이 벤츠는 붕 하고 달려서 이 다짜고짜 놈들 사무실 앞에 끼익 하고 멈춰섰다고 하는데, 그러자 뭐야 당신들, 이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부하놈이 손가락질하면서 다가오는데, 그 남이 사무실 앞에 차를 딱 갖다 대면 이놈이 가까스로 이 주둥아리를 닫는데, 왜냐면 그 리정광 일당들이 다들 찰컹찰컹 차 문을 열고 이 부랴부랴 내리는데 말입니다. 그 제일 앞에서는 허리 뒤춤에서 시퍼런 사시미 칼을 쫙 뽑아든 리정광이 이 위풍당당한 게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형님,
그 앞에서 천훈광이 반기고 있었는데 그 리윈한테서 도끼 한 자루를 받아들고는 이 대가리를 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어 천훈광이 먼저 문을 박 차고 들어가는데 뭐야 니는? 니놈은 아까 우리 큰형님이 초등학교 하지 네, 그 천훈광이 날이 시퍼렇게 선 손도끼는 이미 그 부하놈이 뭐가지 딱 갖다 대는 거였다는데 이어 곁에 다른 한 부하놈 또한 주칭강한테 제압당하였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너그들 뭐야? 어디 식구야? 하참, 이 중상에서 넣으면서 내 누기지 모르니? 내 뚱알짱이다 이것들아! 그 뚱알짱은요? 이것들이 지금 법무서운 줄도 모르고 나강도 짓을 하려 쳐들어온 줄로 알고 이 그래도 아주 당당하게 척 앉아서는 큰 소리를 제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, 오케이. 우리가 탔던 게 바로 너다. 리정광이 쌩 하고 날아가더니 콱! 그 테이블 앞에 느긋하게 앉아서 이 악력기를 만지던 뚱알짱이 손을 그냥 콱 하고 내리찍었는데 말입니다. 이 시퍼런 사시미 카드 그 뚱알짱이 손바닥을 관통하여서 테이블에 그 채로 콱 하고 박힌 게 아니겠습니까? 여 그 손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바를 몰라 하는 뚱알짱을 향해 또 콱! 이놈이 더더욱 비명을 질러대는데 왜냐면 요번에 리정광이 이 다리 차고 있던 사시미 칼을 확 뽑아서 또 그 뚱알짱이 다른 한 손바닥도 이 콱 하고 관통하여서 이 테이블에 박아놨으니 말입니다. 네, 그 두 손바닥이 지금 다 테이블에 관통되어 찍혀있다며 그 큰 덩치 뚱알짱을 이 땀을 비오듯이 흘러내리면서 애처럼 엉엉 울어댔다고 하는데 하지만 야야! 이제 시작이다 알짱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사시미 카 하나 더 줘봐라 이어 주칭강이 사시미 카를 받아든 리정광은 또 이어 이 콱콱 두 번을 찔러댔다고 하는데 그럼 요번에는 어디로 찍었냐고요? 바로 그 양만토의 와이프의 복수대로 놈이 눈가락 두 개를 콱콱 다 터뜨려 놨었다고 합니다 으아악 죽는다 나 살려 내 뚱알짱이 살려 그러자 아 그 참 시끄럽네 그래 네 그 리정광이 요번에 사시미 칼을 놈이 두 볼을 관통해서 콱 찍어대자 웅웅 하는 걸 그냥 이 그냥 벌따고 아니서 콱 파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네 바로 그 놈이 아래 턱을 이 사시미로 통째로 떼버리려고 했었는데 이 끄드득끄드득 하면 뼈가 있어서 칼로는 안 되겠는데 그러자 리윈아 그 도끼 꺼내라 그 뚱알짱은 이미 끽 하고 기절해 있었지만 그 리정광은 그래도 멈출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요번에 도끼로 놈이 아가리를 콱콱 도끼질을 해서는 끝까지 놈이 아래 턱을 통째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끝났냐고요 네 천만에 그 양만토 부친이 다리 복수는 또 따로 함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리정광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네 전에 하얼빈에 있었을 때 쇼페이 아킬레스건도 이 리정광이 잘라버렸 칼을 그 발목 뒤축에 쿡 꽂기만 해도 이 바로바로 아킬레스건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 콱 냅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네 한쪽도 아니고 두쪽 다 말이죠 이는 그야말로 심장을 찔러서 이 다짜고짜 그냥 죽여버린 것보다 더더욱 힘든 고통이겠는데 혹시라도 목숨이 붙어있으면 이 평생 동안 앞을 못 보고 아래 턱이 없어 뭘 먹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리정광이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요 그 악인들한테는 이 더더욱 살벌한 악으로 대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리정광 광은 그 하얼빈 제1 킬러 조직이었었는데 그야말로 사람 팔다리를 잘라내고 이 모가지를 따 버리고 다 쭉 해왔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두 부하놈은 뭐 하고 있었냐고요? 네, 이 둘은 무릎을 꿇고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어서 이 감히 쳐다도 못 봤다고 하는데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놓고 이것들을 이 벤츠에 올라서 이동을 하면서 옷까지 싹 다 바꿔 입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 아까 어떠한 환경이었죠? 그 수십 명이 철거 금을 받으러 온 업주들 앞에서 이 놈을 해놨잖아요. 그 자신이 돈들을 등쳐먹은 뚱알짱이 이 비참하게 당하는 꼴을 보고 있자 하니 다들 깨고서 해놨겠지만 여러분 이 그중에는 무조건 또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. 그럼 그 경찰들이 수사망을 피하려면 빨리 이곳 중산시를 떠야겠죠. 하지만 그래도 그 양만토의 가족들을 챙기려고 이 리정광 일당들을 병원으로 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리정광 일당은 경찰들이 포위
우리를 뚫을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